자, 오늘 얘기는 이제 강화도 조약과 개항입니다. 아, 개항 항구를 열다라는 본래의 의미로서 교류를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외국들 가면은 조약들이 이제 중심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조약들을 맺게 되는 배경까지 중심적인 이야기들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잠깐 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캠핑을 가서 모닥불을 피운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보자. 제일 처음에 일단 나무를 갖다가 잘 쌓아두고 여기다 불만 틱 던지면 불이 붙을까요? 안 붙죠. 불이 잘 붙게 하려면은 나뭇가지라든지 기름도 좀 부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기름까지 부셔 쑥 적신 다음에 뭐만 하면은 불씨 하나 틱 던지게 되면은 불이 활활 타오르겠죠. 모닥불을 피우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건도 이것과 좀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불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장작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하고 불씨도 필요합니다. 이것 중에 뭔가가 빠진다면은 모닥불을 피우는 데는 실패하겠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불씨 하나 틱 던진다고 해서 모닥불이 타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작만 있는 상태에서 그냥 불씨 던진다고 해도 그냥 타오르다 꺼지겠죠. 그리고 기름만 붓고 모닥 그 장작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면은 불씨를 던져도 조금 타오르다 금방 꺼져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항이라는 이것도 같은 의미에서 좀 바라보자라는 얘기예요. 개항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던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불을 지르는 사건도 존재할 텐데요. 그래서 단순히 불씨가 됐던 계기가 됐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배경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모닥불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배경부터 좀 보시죠. 원래 노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배경은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종의 친정. 집권자가 바뀌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을 쫓아내고 고종이 직접 자기가 정치를 하기 시작했고요. 친정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전의 집권자와 정책이 좀 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난 이전에와 달라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책을 좀 바꾸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전에 흥선대원군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던 상징 같은 정책이었던 통상수교 거부정책이 좀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도 활동을 합니다. 개화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과 교류를 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다 불을 지르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었던 사건 운요호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이제 개항으로 가게 된다. 강화도 조약을 맺고 개항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들 책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책의 본문 보시면요. 흥선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면서 민씨 세력이 정치의 주도권을 행사합니다. 고종 친정이죠. 그러자 대외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나 문호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세력. 얘들이 누구? 개화파가 되는 거죠. 개화파들이 힘을 얻습니다. 한편 일본 약간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외교관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외교문서를 조선에 보냅니다. 그러나 조선은 이걸 안 받았대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일본이 조선과 외교관계 있죠. 통신사 오락가락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걔네들은 누구였니? 쇼군이 다스리고 있는 에도막부였죠. 그래서 얘네들은 조선에 통신사를 보낼 걸 요청을 하면서 중국 중심의 외교 질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외교 질서 기억나세요? 넘버원 누구? 중국. 넘버투 누구? 조선. 그리고 넘버쓰리? 예, 얘네들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형식적이지만은 서로 간섭은 없는 4대 관계 속에서 살아갔었는데 문제는 새롭게 등장한 메이지 정부는 이전과 달라진 거, 이 기존의 요 중국 중심의 질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서를 거부하며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천황이다라고 하면서 황제를 선포해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때 메이지 정부가 조선한테 우리 외교관계 새로 맺읍시다. 이제 새로운 일본의 지배자는 저희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외교문서를 보냈을 때 스스로 천황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조선 사람들 머릿속에 황제는 누구밖에 없다.
청나라 황제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무슨 황제냐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넘버 3와 2와 3의 관계다 보니까 조선이 일본에다 도장을 하나 줬습니다. 이 도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가 인정하는 일본의 지배자다. 뭐 그런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조선에 외교 문서를 보낼 때는 꼭 그 도장을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메이지 정부가 그 도장 찍었겠니? 안 찍었겠니? 안 찍었겠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접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접수가 거부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일본에서는 아니 이런 한방거리도 안 되는 시키들이 감히 우리가 보낸 외교 문서를 거부해 차라리 부셔버리자. 자. 좀 오래됐지만은 지지난 시간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정한론 있었습니다. 기억나니? 예. 한국을 정벌하자. 조선을 정벌하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정벌해버리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뭐 아직 때가 아니다. 뭐 직접적으로 침략할 때는 아니다라고 해서 넘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터진 것이 예, 우니호 사건 되겠습니다. 우니호는 일본의 군함입니다. 줄거리는 이렇게 돼요. 우니호 군함이 우리나라 근처로 옵니다. 서울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강화도 쪽에서 걸려요. 강화도 쪽에 접근을 했었고 강화도 제일 앞에 초지진이 있습니다. 이 근처를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지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는 우리 영해다. 왜 우리 땅을 살피느냐. 물러가라. 라고 경고를 했지요. 왜? 외교관계 끊겨있는 나라지? 경고를 했고 얘네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대포를 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포의 성능이 부족해서 상대편 군함까지 닿지 않았고 바다에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일본 애들은 니네가 먼저 대포 쐈지 우리는 반격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성능 좋은 대포로 강화도 초지진을 맹폭격해서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니네들이 먼저 대포를 쐈지 사과해. 사과하는 의미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개항해라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선가 들어봤던 스토리죠. 언제 들었니? 예, 상대가 바뀌었죠. 미국이 일본 개항시킬 때 썼던 스토리 그대로입니다. 즉 일본은 자기들이 미국에 당했던 방식 그대로 우리나라에 사용을 했고 그 사건이 이제 우니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예, 찬성하는 사람들과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서로 간의 의견이 엇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항하자. 라고 이번 기회에 찬스다 개항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외양일체론이란 얘기를 합니다. 외양일체론. 자 한 글자씩 차분히 해석해 보실까요? 외 일본이죠. 양 서양 바다 건너온 놈들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은 놈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양놈들은 어떤 놈이길래? 서양놈들은 척허비에서도 이야기 됐었죠.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이미 조선 사람들은 서양놈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인간 이하의 짐승들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 애들하고 양놈들이랑 똑같다는 건 뭐냐. 이전의 에도 막부는 아니다. 이 새로운 메이지 정부는 중국 중심의 이런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서양화된 일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놈과 이 메이지 정부와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서양 애들과 외교관계를 만든다는 건 마찬가지다. 우린 짐승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외양일체론의 중심 이론입니다. 자 반면에 찬성했던 사람들 우리가 서양 몸을 받아들여야 한다. 근데 아무래도 서양 애들과 직접 교류를 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옛날에 알던 애들이니까 서양화된 일본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게 어떻겠느냐. 이게 이제 개항파의 주장이 되겠죠. 결국은 뜻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개항하게 됐고 그래서 맺어진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그 당시 국제질서에 따른 근대적인 조약 강화도 조약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개항하게 된다라는 스토리로 가겠네요. 근데 문제는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미국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영국 영국도 독일도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따라올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프랑스까지 따라올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이 1876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한 것이 1882년도, 얘네가 83년도, 러시아가 84년도, 그리고 프랑스가 86년도 순서대로 와르르 오면서 외교관계 수립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일본과 외교관계 수립한 이후에도 서양과 외교관계를 맺는다는 건 좀 껄끄러웠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리고 하나 뚫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쭈르륵 옵니다. 여기 써놓지 않았지만 뭐 덴마크 같은 나라들도 이 시기에 조선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미리 한 번쯤 뭘 중요시 봐야 될지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조약들이 지금 나라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이 시기에 묻어가는 중국도 있지요. 자, 얘네들은 좀 별도로 하고, 자, 위쪽에 있는 여섯 개의 나라들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게 뭘 것 같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일 의미가 있는 거, 뭔가 큰 변화점이 된 거는, 일본이겠죠.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의미가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도 계속 따라올 내용이지만은 불평등 조약이기도 합니다. 불평등 조약은 계속될 겁니다. 쭉.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뭘까요? 그 다음에 중요해 보이는 거, 미국이겠죠. 최초의 서양 국가라는 점에서 특징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서양 국가. 그 다음이 뭐게? 사실 이 다음부터는 출제 빈도가 확 떨어져요. 아무래도 눈치를 봤을 때 영국과 독일은 아닌 것 같지? 자, 그래서 러시아. 사실 프랑스 이렇게 갑니다. 얘네들은 좀 늦은 거예요. 늦은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늦었는데 그 늦은 이유가 핵심적인 이유들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조약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불평등 조약이죠. 모르니까 당해요. 그래서 불평등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수업 외적인 얘기, 여러분들이 혹시나 외국에 나가다가 또는 기타 등등의 일로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 법의 원칙도 잠깐 얘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책에서 보시죠. 자, 그래서 계속 읽으면은요, 운요호를 강화도로 보내서 초지진을 공격하고 그리고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게 됩니다. 운요호 사건이고요. 조선 정부는 찬반 논의 끝에 개항을 결정하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강화도 조약은 그래서 조선이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 조선은 항구를 개항함으로써 문호를 개방하고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약들이 왜 나쁜지 보겠습니다. 아래 바로 보시죠. 강화도 조약 조약문들이 다섯 개가 소개가 있습니다. 자, 이 조약문들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 별 문제 없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항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조약들이 있습니다. 조항 자체만으로 불평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일반의 침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그런 조항들도 있습니다. 뭔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이것도 일본의 침략적 의도가 좀 숨어 있습니다. 자, 자주국인 건 당연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청나라와 조선을 떼어놓기 위한 겁니다. 사실 청나라와의 사대관계가 기분 좋은 건 아닙니다.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은 청나라는 이미 불평등 조약 여러 번 당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조약을 체결할 때 청나라한테 우리 이번에 조약 체결한 데 한번 좀 봐줄래? 라고 요청을 했다면은 뭔가 불평등한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즉 청나라가 고문 역할을 해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청나라와의 관계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하면서 좀 더 편안하게 불평등 조약을 맺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누군가를 굉장히 열받게 하겠죠. 누굴 열받게 만들까? 청나라를 열받게 만들겠죠. 청나라 입장에선 자기들 종주권 부인당한 겁니다. 기억나시죠? 청나라는 조선을 어떻게 생각한다? 이미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인당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 그런데 그 두 개소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개항한 데를 지도상에서 보게 되면은요, 부산. 당연합니다. 제일 가까운 곳이고 일본과 원래 교류하던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데는 두 군데. 일본의 침략적 의도가 있는 곳은 첫 번째 인천, 그리고 위쪽에 있는 원산입니다. 자, 인천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이기 때문에 개항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본과 조약을 맺으면서 개항을 했고 개화 정책이 시작되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할까? 싫어해요.
자, 일반 백성들은 개항을 하고서 무역이 시작되면 어떻다? 나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모든 분노가 사실 일본한테 갑니다. 그래서 뭔가 일 터졌다 하면 백성들은 일본 공사관부터 털어댑니다. 그래서 맨날 불타요. 부셔집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말 타고 열심히 인천으로 도망간 다음에 인천에서 배 타고 날릅니다. 아주 유용하게 써먹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뭔가 군대를 파견한다거나 그런다 할 때라도 인천은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이유, 즉 정치적인 이유로 개항시킨 곳이 인천이고요. 그리고 원산.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무역을 위해서는. 일본이 보통 필요로 하는 것들은 주로 곡식 계열입니다. 곡식은 남부지방에서 많이 났죠. 이전에 왜구랑 똑같아요. 왜구들이 쳐들어와도 전라도, 경상도 쳐들어오고 충청도까지 바다 돌아서 쳐들어오지만은 강원도는 웬만해서 안 들어옵니다. 왜? 털어갈 게 없거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산 왜 개항시켰느냐? 이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군사적인 목적에서 개항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문제고요. 그 다음 7조. 조선의 연해도선은 지극히 위험하므로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함을 허가한다. 일명 해안 측량권인데요. 자, 주권침해입니다. 이게 뭐 말이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평화스러울 땐 문제가 없어요. 해안 측량이라는 거는 바닷속에 뭐 암초 있는 것 같은 것들 조사하는 겁니다. 평화스러울 땐 뭐 장사하는 배라든지 안전하게 도나다니려면 아, 측량해야겠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바다 밑에 암초 같은 것들은 위급 상황, 즉 전쟁이라든지 그럴 때는 자연스러운 방어 시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 취급하는 것이고 이거 자체가 주권 침해고 불평등한 내용입니다. 해안 측량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얘가 하이라이트예요. 불평등의 꽃 하이라이트. 일본 인민이 조선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하고 조선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 관원이 재판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일본인이 조선인을 푹 찔러 죽였으면 누가 재판한다? 일본인이 재판한다는 얘기죠. 치외법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사재판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주권 침해입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보호할 수 없죠, 이러면은.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깜빵 가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상식 잠깐 소개합니다. 법에 적용 원칙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법과 정치를 선택하게 되면 배우겠지만은 지금 미리 좀 배워둡시다. 이과도 많기 때문에. 자, 일단은 속지주의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속인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 범위에 관련된 거거든요. 속지주의 뭘 것 같아? 땅지자 들어가 있겠지? 그러면은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라는 게 속지주의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간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나라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남학생들! 여러분들 핸드폰 속에 재미있는 동영상들이 하나씩 숨어 있을 겁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그게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여러분들이 매장당할 수도 있는 그런 동영상들이 보관이 돼 있을 텐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법이 되게 엄격하지 않은 편이에요. 실제로 잘 집행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러나 외국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을 들고 그것이 들어있는 핸드폰을 들고서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재수없게도 그 동영상이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였다라고 칩시다.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일명 아동 포르노라고 해서 법이 굉장히 엄격하고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징역 몇 년입니다. 감옥 가서 몇 년 썩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엄격한 편이고요. 여러분들은 무심코 핸드폰 들고 갔다가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있는 동영상 때문에 깜빵 가서 몇 년 썩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 아, 미국 아니면 어때? 아, 괜찮아요. 저는 성인만 나오거든요. 그래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슬람 계열 국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 어떤 사람이 그쪽 이슬람 국가 쪽에 출장 갔어요. 업무상 출장을 갑니다. 가면서 노트북을 들고 갔는데 그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그게 들어있었던 겁니다. 한국에 바로 못 들어왔습니다. 감옥 갔습니다.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나라 법에 가게 되, 그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 나라 법, 특히 유의할 것들은 좀 알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속지주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부인당한 게 속지주의 원칙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일인데 우리나라 마음대로 재판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속임주의. 이거는 여학생들도 긴장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법과 외국 법이 다른 경우 속임주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그 나라 법을 법에도 어기는 거여서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받으면 우리나라가 따로 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 나라에선 합법인데 우리나라에선 불법인 경우 여긴 합법이다 해도 되네 라고 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아서 쇠고랑 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약이 있습니다. 아니 마약 다 불법 아닌가요? 이 중에서 제일 정도가 약한 거 일명 마리화나 연예인들이 많이 하지 다른 말로 대마초 미국 일부주라든지 유럽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합법입니다. 그래서 팔아요. 가게 가면 팔아요. 아, 난 그런 거 피울 일 없어. 괜찮아 라고 하지만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데 대학가에 가시게 되면요. 축제 때 과자에다가 이걸 넣어서 구워요. 마약 쿠키가 있습니다. 먹으면 기분이 하이해집니다. 하이라는 거는 영어 속어로서 미국 속어로서 마약 먹고 정신이 뿅 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그거 먹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법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여러분들은 모 연예인들처럼 쇠고랑 찰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가서 이 동네는 이게 합법이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재밌겠다 한번 해보자라고 했다가는 우리나라 와서 감옥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전 세계 어디에 있던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법 얘기를 뒤로 하고 다시 책에서 수업으로 돌아가시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 이제 본문에 있습니다. 불평등 조약입니다. 일본은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명시해서 청의 종주권 주단을 차단하려 하였고 조선의 연안에 대한 측량권, 해안 측량권, 그리고 치해법권, 영사재판권을 인정받아서 조선의 주권을 침해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부속조약들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자, 부속조약 두 개 나와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화도 조약,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부속조약, 우리 앞으로 이렇게 장사하자. 무역과 통상에 관련된 걸 추가로 규정을 합니다. 근데 그 부속조약들이 지금 다행히도 여러분들 이름만 소개되고 있죠? 무역에 관련된 건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범위 바깥입니다. 기말고사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만 간략하게 미리 소개를 하면요. 이것도 역시 불평등해요. 대표적으로 산무라고 불리는 세 가지가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개하면요. 첫 번째, 무관세. 관세 뭔지 아시죠? 외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물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면제품 수공업이 간의 수공업이 큰 타격을 받는 큰 원인을 제공합니다. 관세는 협의하는 것도 주권 침해입니다. 관세라는 건 그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지 주권 침해가 아니에요. 근데 무관세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되느냐 금방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조약 체결할 때부터도 이미 무관세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없어요. 그리고 일본과도 이제 협상을 통해서 관세 주권 회복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번 무관세의 시기가 옵니다. 일제강점기 때. 즉 무관세는 어느 나라 상대로나 하는 거다. 식민지 국가 상대로나 하는 굉장히 불평등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무항세. 항구 주차를 안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무제한 곡물 유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곡식을 사가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많이 팔면 좋은 거 아닌가요? 식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흉년이들에서 식량이 부족한데도 일본 애들이 돈의 힘으로 곡식을 마구마구 사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쫄쫄 굶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 불평등 조약, 부속 조약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결국 이런 식으로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직접 대하게 되는 것이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과 기타 등등 시리즈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개항했고요. 그 다음 얘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미국과 기타 등등 나라들 보겠습니다. 아이고, 칸이 좀 좁네. 이쪽에 좀 칸 좀 재정비할게.
자, 나라 이름 먼저 쓰면은 미국 있고, 그 다음에 영국과 독일 따라오고, 그 다음에 러시아, 프랑스까지 갑니다. 자, 번호도 그대로 매겨놓게. 자, 짐승화 된 친구와, 옛날 친구와 조약을 맺은 게 일본과의 조약이라면은, 이제 짐승들과 조약을 맺을 차례입니다. 쉽지 않겠죠.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일본과의 조약 체결 이후에 조선은 이제 개화 정책을 여러 가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식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변 애들한테 여러 가지 사절단들을 파견하게 돼요. 주로 어디 갔을까? 일본하고 청나라 갔겠죠? 그런데 그 사절단으로 갔었던 한 사람이 이상한 책을 하나 들고 옵니다.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옵니다. 조선의 외교, 조선이 가야 할 길, 조선이 택해야 될 외교 정책, 그거에 관련돼서 쓴 책입니다. 근데 쓴 사람이 누구냐? 청나라 사람이에요. 청나라의 황준헌, 뭐 중국식 발음으로 황준센이라고도 씁니다.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냐? 주 일본 외교관입니다. 청나라 사람인 일본에 가서 외교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책은 조선이 갈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누구의 입장을, 누구의 이익을 가장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을까? 청나라와 일본이죠. 특히 청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얘기합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청과 조선, 그리고 더하자면 일본까지 이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경계해야 될 대상은 결국 누굴까? 서양 중에서도 특히 직접적으로 가장 가까운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조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갖다가 다룬 책이 조선책략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오른쪽 위에 살짝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줄쳐놓은 네모칸 있죠? 황준헌의 조선책략입니다. 위쪽의 내용은 그냥 대충 제끼시면 되고 아래 네 줄만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오직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하는 길뿐이다. 자강 스스로 강해진다라는 거죠. 이미 중국과 친해 있고요. 일본과 맺어져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해야 된다?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는 책이 조선 책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조선도 이걸 받아들이고 청나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제 생각에는 조선이 이제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좋을 것입니다 라고 권장하게 되면서 미국과 외교관계는 체결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불평등조약은 일단 쭉 가고요. 그리고 첫 번째 특징, 청나라의 주선입니다. 청나라가 확인받고자 하는 건 뭘까?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얘들아, 니네 조선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우리한테 와, 소개해 줄게. 조선은 우리 거거든. 이걸 확인받고자 한 거죠. 언제 부인당했던, 강화도 조약에서 부인당했던 종주권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확인받고자 한 겁니다. 효과는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중국으로 애들이 청나라한테 서양 국가들이 구름같이 밀려옵니다. 야, 조선하고 우리도 조약 맺고 싶어. 그래, 너희도 와. 너희도 와.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국가들이 청나라의 주선으로 조선과 외교관계를 체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특징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선이 결국 미국과 외교관계 체결한 이유는 뭐라고? 청나라의 주선도 있었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죠. 러시아 견제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호천사로 생각해요. 특히 러시아를 막아줄 수호천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호천사기 때문에 특별한 조항을 넣습니다. 그 특별한 조항은 뭐가 되느냐? 거중조정이라고 부릅니다. 거중조정 또는 거중조항인데요. 일종의 동맹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조선 양국 중에 누군가 하나가 제3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서로 도와준다. 사실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 일은 웬만하면 없겠지. 제3국이란 거의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조선을 침략하면 미국이 도와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하면 도와줄 것처럼 얘기했지요. 그러고 수호천사다 보니까 온갖 특별한 혜택들을 줍니다. 일단 치외복권은 늘 들어가는 기본 코스고요. 자 그리고 새롭게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너희들은 수호천사니까 모든 걸 다 해줄게. 최혜국 대우가 들어갑니다. 최혜국, 최고의 혜택입니다. 자, 최혜국 대우라는 건 뭐냐면요. 사실 국가가 모든 나라들과 체결할 때 조약을 조건을 똑같이 하질 않습니다. 상황이 다르죠, 각 국가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조건을 적용하게 되는데 최혜국 대우라는 거는 조선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혜택들 중에서 최고의 혜택들을 우리는 무조건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동 업그레이드 조항이기도 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조선이 미국과 관세율 5%를 정했다고 칩시다. 근데 나중에 영국과 체결하면서 좀 더 좋은 조건 3%의 관세율을 체결했습니다. 영국이 더 좋지. 그러면 미국은 따로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관세가 3%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런 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혜국 대우 때문에 나중에 탈탈 털리게 되는데 심지어 그 최혜국 대우는 계속 줍니다. 다 줍니다. 최혜국 대우 못 받은 나라 딱 하나 보이죠? 어디 보이니? 일본 보입니다. 여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게 되면요. 어떻게든 관세를 받고자 일본한테 이제 관세 주권을 회복하는 시기가 이때쯤 되겠습니다. 근데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곡물 유출 제한을 걸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일본한테 최혜국 대우를 줍니다. 자, 엄청난 삽질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우리 기억 속에 잊혀져 있는 이 청과의 조약,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이 조약의 특징, 첫째 줄이 어떻게 시작한다고? 본 조약은 청 대신과 조선의 왕이 체결한다. 조선은 우리의 속국이다. 그러므로 청나라 상인들은 온갖 특혜를 받는다라고 써놓은 게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청나라만 특혜 받는다고 했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특혜를 최혜국 대우 해당되는 놈들이 다 받습니다. 조선은 어떻게든 털리는 것만 남는 거죠. 그리고 치외복권 여전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불평등 조약, 미국과의 수교, 조미수호 통상 조약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양 국가들이 이제 알았지, 어떻게 하면 된다. 조선과 외교관계 맺고 싶으면은 어디로? 청으로 오면 된다. 그래서 청나라 주선으로 쭈루룩 관계를 맺어가는데, 자 이제 해결해야 될 거 3번과 4번이 나왔습니다. 얘네들은 왜 늦었을까? 자 일단 러시아 왜 늦었을까? 필기에 힌트가 있죠 이미. 화살표가 오다가 끊겼지. 뭐가 끊겼니? 청주선이 끊겼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온갖 서양 국가들과의 조선과의 외교관계를 주선해주는 청나라가 웬만하면 주선해줄 리 없는 나라가 하나 있죠. 이게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조선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었느냐? 조선과 러시아는 단독 수교입니다. 청나라가 주선 안 해줬어요. 지난 시간에 줄거리 얘기하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청나라가 이거 이후에 임오군란 이후에 내정 간섭이 워낙 심해지게 되면서 조선도 짜증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 끌어들이면서 단독 수교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라 까먹었구나. 자, 그리고 마지막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프랑스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 있지요. 프랑스 얘기 나오면 꼭 뭘 떠올려라. 천주교죠. 천주교를 포교해 줄 것을 천주교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천주교 포교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86년까지 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죠. 자. 천주교 포교는 그러면은 프랑스와 외교관계 체결한 거 86년도라고 그랬지? 이게 84년도고 얘가 83년도고 얘가 82년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개신교 포교는 언제 허용됐을까?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개신교 포교 담당은 어느 나라?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나라 미국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개신교 포교 담당이고 우리나라의 교회는 미국 계열의 장로교와 그리고 이제 그쪽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언제 개신교 포교의 자유를 허용받았을까?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걸 적절히 조합하면 나옵니다. 두 개 조합하면 나와요. 뭐하고 뭐를 조합하면은 미국이 천주교 포교, 아니, 개신교 포교의 자유를 허용받을까? 그치. 예, 그거죠. 이거랑, 최애국 대우를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쯤 풀립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개신교 포교 자유 허용 언제냐?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예, 최애국 대우가 그만큼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봤습니다. 자, 책에서 보면서 마무리하시죠. 자, 각국과의 불평등 조약 체결, 미국, 조선과 수교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확인받고자 적극 알선하게 되고요. 이때 또 큰 역할을 한 거, 김홍집이라는 아저씨가 수신사로 갔을 때 일본 갔다 오면서 조선 책략이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서양 국가들 가운데 최초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하게 되고요. 관세는 매깁니다. 그러나 미국의 최애국 대우 인정하고 치외법권 조항까지 담긴 불평등 조약입니다. 치외법권은 기본 소양이에요. 이후에 청나라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이 조선의 종주국이라는 내용이 담긴 조청상민 무역장정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영국, 독일, 러시아 등과도 불평등 조약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서 이제 조선은 서구열강에 탈탈 털리는 일만 남았겠죠. 자, 그래서 서구열강과 체결한 조약 아래쪽에 이제 예시로도 자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약 얘기들 하면서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